이제 은밀한 비밀을 유튜브에서 확대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나름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유튜브는 자잘자잘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는 한데 그게 한꺼번에 크게 변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기능이 업데이트 되어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크게 업데이트가 된 김에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확대 기능부터 앰비언트 모드, 정밀 탐색까지 여러 기능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업데이트가 순차 적용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iOS, 안드로이드 상관없이 순차 적용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미 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방 적용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업데이트된 첫 번째 기능은 줌 기능입니다. 원래도 이렇게 확대가 되지 않았냐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화면을 꽉 채우는 정도까지만 확대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로 최대 8배까지 확대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영상에서 무언가 보고 싶은,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고 싶은 게 있다면 이제는 캡처해서 확대하지 않고 직접 실시간으로 확대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상태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확대를 한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화면을 잡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유튜브에서 예시로 보여준 게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볼 때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실수로 은밀한 비밀이 유출되었다. 확대해서 보고 싶지만 기존에는 그냥은 불가능했죠. 하지만 이제는 유튜브 내에서 직접 확대해서 비밀을 캐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는지 잘 보이시나요? 긁혀버렸군요. 이제는 이렇게 확대 축소가 쉽게 가능해졌다. 두 번째 업데이트는 앰비언트 모드입니다. 앰비언트 모드는 비디오에서 보여지는 색상을 유튜브 앱 배경에 부드럽게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나 TV에도 이런 LED를 설치하잖아요. 영상 색상과 맞춰 LED를 보여줘서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게 이제 유튜브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화면 위아래로 영상 색상에 맞춰서 부드럽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바로바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실시간 영상보다 좀 빠르게 색을 가져오더라고요. 이건 좀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보다 보면 확실히 저는 몰입감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별거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소하지만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빈 공간이 덜 거슬리도록 잘 바꾼 것 같아요. 다만 가로 모드에서는 아직 지원하지 않았고요. 현재는 세로 모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내가 유튜브 업데이트가 되었고 다른 기능은 되는데 앰비언트 모드만 되지 않는다면 어두운 테마가 아닌 밝은 테마인지 보시면 됩니다. 앰비언트 모드는 어두운 테마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 설정, 일반 디자인에서 어두운 테마로 설정해 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조금 연관된 기능으로 세 번째 재생 목록의 변화입니다. 기존 재생 목록은 이렇게 그냥 딱 목록을 보여주는 심심한 디자인인데 이제는 어떤 영상이 처음 시작될 것이고 그 영상 컬러에 맞춰서 주변에 앰비언트 모드로 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네모네모하던 것에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둥글게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감성적인 디자인이 되었다 고 볼 수 있겠네요. 업데이트 네 번째는 정밀한 탐색 기능입니다. 기존의 재생바를 옮기면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띄워주고 위치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번 업데이트로 하나의 방식이 추가되었는데 이렇게 재생바를 위로 끌어올려주면 정밀 탐색이 가능해집니다. 마치 동영상 앱이나 편집 프로그램에서 위치를 탐색하는 것처럼 변경되었죠. 정밀하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다시 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가로 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업데이트 다섯 번째는 인터페이스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둥글게 변했어요. 기존에 보던 인터페이스는 이런 모습이지만 업데이트 후에는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독 버튼도 변경되었고 구독을 누르면 알림이 표시가 됩니다. 혹시 그 제 채널로 테스트 해보실 거면 이미 구독하신 분은 두 번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은 한 번 눌러보세요. 좋아요나 공유, 만들기도 버튼마다 나눠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공유 버튼을 누르면 화면을 최소로 가리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에는 화면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업데이트 후에는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최소한으로 가리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화면 빨간색이니까 기존에는 빨간색을 활용한 인터페이스였다면 이제는 좀 더 깔끔하게 무채색으로 바꾸면서 아이콘도 정렬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유튜브가 나름 크게 업데이트 되면서 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꽤 유용하게 사용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